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영어 1학기 6단원에 나오는 He has short curly hair. 그는 짧은 곱슬머리를 가졌어. 그는 짧은 곱슬머리야.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필수 표현. 여기서 이제 사람의 외모나 모양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Blue eyes, blue eyes, 파란 눈. Brown eyes, 갈색 눈. Curly hair, curly는 곱슬곱슬하다라는 뜻이에요. 곱슬머리. Curly hair, 곱슬머리. Straight hair, 이건 straight는 쭉쭉 뻗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머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머리가 되겠죠. Straight hair. Short hair, 짧은 머리. Short는 짧다는 뜻이죠. 반대로 long hair 하면은 긴 머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What does 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남자라면 he look like, 여자라면 s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어? 그녀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볼 때 What does he look like? She look lik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외모를 이제 표현하는 것을 해보면 He has blue eyes. 그는 blue eyes, 파란 눈을 가졌고 And short curly hair, 짧은 곱슬머리야. 여자라면 she has blue eyes and short curly ha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녀는 파란 눈에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을 입었는지 표현할 때도 He is wearing blue pants. 그는 blue pants,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어. 그녀, she is wearing blue pants. 그녀는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6학년이다 보니까 단어의 양이 다른 학년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find, 찾다. find, 찾다. worry, 걱정하다. worry, 걱정하다. don't worry, 이런 노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할 때 worry예요. worry, don't worry 할 때 worry, 걱정하다. Don't worry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I, 눈. Short, 짧은. Curly, 곱슬곱슬한. Curly. Wear, 입다. Wear. 우리나라는 안경은 쓰다, 신발은 신다, 장갑은 끼다 이렇게 다 표현이 다르죠. 하지만 몸에 이렇게 끼고 신고 입는 것은 영어에서는 그냥 다 wear이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표현이 훨씬 쉬워요. wear. 안경을 쓰는 것도 wear이고 옷을 입는 것도 wear이고 신발을 신는 것도 wear이에요. 그래서 wear만 기억하면은 우리 몸에 착용하는 것들을 다 wear로 표현한다는 거, 쉽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poor, 불쌍한. look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보인다. poor 이렇게 쓰면은 불쌍해 보인다 또는 가난해 보인다 할 때 그 poor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항, airport 공항. beautiful 보통 beautiful 이라고 훨씬 더 발음을 많이 하죠. beautiful. brown 갈색. wait 기다리다. pants 바지. 이렇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다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재밌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스테이시하고 안전요원이 나와요. 스테이시가 놀다가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전 요원한테 이제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스테이시가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I can find my brother. 내 동생, 내 남동생을 찾을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전요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 will find him. 제가 그를 찾을게요.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I will find him. 내가 그를 찾을 거예요. What's his name?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s his name? Nick Smith. Nick Smith래요. He's 7 years old. 7살이고요. He's 7 years old. 이렇게 스테이시가 안 좋은 요원한테 이름하고 닉 스미스 이름하고 7살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요원이 또 물어요. What does he look like? What does he look like? 어떻게 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테이시가 He has blue eyes. 그는 blue eyes. 파란색 눈을 가졌고요. 파란 눈이고요. And short curly hair. 짧은 곱슬머리예요.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요원이 또 물어봐요. What is he wearing? 그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What is he wearing? 그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He's wearing blue pants. 그는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또 생각났나 봐요. Oh, he's wearing a yellow cap too. 아, 또한 옐로 캡, 노란 모자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스테이시가 하나 더 이제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죠. 노란색 모자니까 넓은 곳에서도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시하고 안준 요원하고 쭉 이제 동생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저쪽에 노란색 모자를 쓴 아이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안준 요원이 Hey, is this your brother? 이 아이가 당신의 형제입니까? 당신의 동생입니까? 네 동생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Hey, is this your brother? Oh, yes. Thank you.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스테이시가 안전 요원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두번 연속 들으면서 한번 눈으로 쭉쭉쭉쭉 따라갈 수 있도록 합시다. Please help me. I can't find my brother.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 will find him. 제가 찾을게요. What's his name? 이름 뭐예요? Nick Smith. 닉 스미스예요. He's 7 years old. 7살이에요. What does he look like? 어떻게 생겼어요? He has blue eyes 파란 and 눈? short curly hair. 짧은 곱슬머리. What is he wearing? 뭐 입고 있어요? He's wearing blue pants. 블루 팬츠. 파란색 Oh, 바지. he's wearing a yellow cap 아, too. 노란색 모자도 쓰고 있어요. Hey, is this your brother? Oh, yes. Thank you. Thank you. Please help me. 다시 한번. I can't find my brother. 내 남동생을 찾을 수 없어요. Don't worry. I will find him. 걱정 마세요. 제가 찾을게요. What's his name? 이름이 뭐예요? Nick Smith. 닉 스미스. He's 7 years old. 7살이에요. What does he look like? 어떻게 생겼는데요? He has blue eyes and short curly hair. 파란색 눈과 짧은 What is he 곱슬머리. wearing? 뭐 입고 있어요? He's wearing blue pants. 블루 팬츠. 파란색 바지요. Oh, he's wearing a yellow cap too. 노란 모자도 쓰고 있어요. Hey, is this your brother? 남동생인가요? Oh, 네, yes. 맞아요. Thank you. Thank you 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 내용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들어봤죠? Oh yes, thank you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He has blue eyes. 그는 파란 눈을 가졌어요. He has short, straight hair. 쇼트, 짧은, 스트레이트, 생머리. 그는 짧은 생머리를 가졌어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밑에는 이두 문장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he 두 번 쓰는 것을 he를 두 번 쓰지 않고 중간에 이어서 and를 쓰는 거예요. He has blue eyes and short straight hair. 그는 파란 눈하고 short straight hair, 짧은 생머리예요 라고 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She has brown eyes. 갈색 눈동자고요. She has long straight hair. 긴 생머리예요. 붙이면 She has brown eyes and long straight ha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He has brown eyes. 그는 갈색 눈동자고요. He has short curly hair. 짧은 곱슬머리예요. 붙이면 He has brown eyes and short curly hair.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And를 붙이고 He has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다음은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She has blue eyes. 그녀는 파란 눈이고요. She has long curly hair. 긴 생머리를 가졌어요. 둘이 이제 두 문장을 붙이면 She has blue eyes and long curly hair.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 연속 들으면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he look like? Mm-hmm. He has blue eyes. He has short straight hair. Short straight hair. He has blue eyes and short straight hair. 붙여서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brown eyes. Brown eyes. She has long straight hair. Long straight hair. 긴 생머리. She has brown eyes and long straight hair. 이렇게 붙여서 표현할 수 있고요.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어요? He has brown eyes. Brown eyes. He has short curly hair. 짧은 곱슬머리예요. He has brown eyes and short curly hair. 이렇게 붙여서 표현할 수 있고.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She has blue eyes. 파란 눈. She has long curly hair. 긴 곱슬머리예요. She has blue eyes and long curly hair. 파란 눈과 롱 컬리. What does he look like? 다시 한번. He has blue eyes. He has short straight hair. 짧은 생머리예요. 붙이면 He has blue eyes and short straight hair.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어요? She has brown eyes. Brown eyes. She has long straight hair. 긴 생머리. 붙이면 She has brown eyes and long straight hair. 그다음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brown eyes. He has short curly hair. Short curly hair. He has brown eyes and short curly hair. 갈색 눈, 짧은 곱슬머리.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어요? She has blue eyes. 파란 눈. She has long curly hair. 긴 곱슬머리. 붙이면 She has blue eyes and long curly hair. 이렇게 붙여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옷차림과 외모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 He is wearing glasses. 그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아까 wearing 설명을 할 때 안경도 wearing, 신발도 wearing, 옷도 wearing 다 이렇게 wearing을 쓰면은 우리 몸에 착용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쉽죠. He is wearing glasses. 그는 안경을 쓰고 있어. Blue eyes, 파란 눈. 다시 한번 볼게요. Brown eyes, 갈색 눈. Curly hair, 곱슬머리. Straight hair, 생머리. 자, 그러면 노래가 나옵니다. Hey, hey, 여봐, 여봐.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어? He has blue eyes and short curly hair. 그는 파란 눈과 short curly hair, 짧은 곱슬머리야. He is wearing a red t-shirt. 그는 빨간 티셔츠를 입었어. He is wearing a yellow cap. 노란 모자를 썼어. 이렇게
옐로 캡과 레드 티셔츠까지 이제 같이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노래하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Hey Hey, 여봐 여봐,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니까 She has brown eyes, 갈색 눈동자고, and long straight hair, 긴 생머리야. She's wearing a pink t-shirt, 핑크 티셔츠, 핑크색, 분홍색 티셔츠를 입었고, she is wearing a green skirt. green skirt는 이제 녹색 스커트, 치마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래를 두 번 연속 들으면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hey. Like. 그는 어떻게 생겼어요? He has blue eyes and short curly hair. 짧은 곱슬머리. He's wearing a red t-shirt. red t-shirt. He's wearing a yellow cap. 노란 모자. 또 hey hey,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묻는 표현이 나오겠죠? brown eyes.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는데? She has brown eyes, 갈색 눈동자, straight hair. long straight hair, 긴 생머리. She's wearing a pink t-shirt. 분홍색 티셔츠. She's wearing a green skirt. 녹색 스커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번 따라할 수 있으면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뜻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Hey, hey,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He has blue eyes and short curly hair. Blue eyes, short curly hair. He's wearing a red t-shirt. 빨간 티셔츠. He's wearing a yellow cap. 노란 모자를 쓰고 있어요. Hey, hey,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Brown eyes, long straight hair. Hey, hey,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brown eyes and long straight hair. She's wearing a pink t-shirt. 분홍색 티셔츠. She's wearing a green skirt. 녹색 스커트, 녹색 치마를 입었어요. 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외모 묻고 답하는 것을 함께 학습을 했죠. What does he, what does she look like? 그는,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She, he has blue eyes and short curly hair. 파란 눈과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옷차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거. He, she is wearing blue pants. 그녀 파란 바지를 입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겠고, 외모와 옷차림도 말할 수 있어요. She has brown eyes. 그녀는 갈색 눈을 가졌어. He is wearing blue pants. 그는 파란 바지를 입고 있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바이바이.